맛있겠네. 햇살 오늘 정말 좋다. 겨울에는 또 영화 멀리 산이 있잖아요. 하경이야 멀리 산이 강 건너. 난 이게 화이트인 줄 알고 잘라주신 거 있어. 어, 나도 그래. 에이씨. 저게 무슨 화장품인 것 같아. 네. 아이고 물감 다 얻었다. 에이 물감 다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들거든요. 이게 붓이 가늘은 붓이 있어야 그냥 좋은데. 새별 붓 하나 가져가? 네, 귀찮아. 이제 다 했어. 귀찮아. 언니 12시가 언니 1시에 가야 된다며? 벌써 12시야? 아이고 시간이 딱 충분했다. 아니 저 오빠가 그냥 차가 없어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궁금해 죽겠다 야. 언니는 일요일날 일요일이 시원하지. 저건 그런지 많지 않나. 이쁜데 갈수록 이제 그걸 자꾸 그리다 보면 그걸 어떻게 그려야 되냐 보면 표가 저희가 아이디어가 생겨나지. 나들 낙엽에다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기 민자로 확 누르면 제대로 됐으면 더 붓질이 잘 되는데 물을 묻혀가지고 하면 조금 근데 금방 안 말라서 또 뭔가 밖은 엄청 추운 겨울이 나는 따뜻 포근한 그런 여기서 그런 연기 언제 연기 나는 거 봐 앞집에 여기에서는 막 뜨끈뜨끈하잖아 밖에는 막 눈이 펑펑 쏟아져서 생각해 봐 얼마나 맛있겠나 그러니까 너무 포근한 느낌이지 그럼 눈이 내리면 언니 여기 진짜 환상적이야 진짜 혼자 평화에 작업하고 온것도 막 쫙 피고 너무 멋지겠다. 작년에 그림 갖고서 여기 식탁이 뭐 싹 채워버려 작업을 여기서 그냥 거실에서 그림이 절로 그려지겠어요. 미친 듯이 하는 그림을 절로 좀 그려봐라 좀 절로 좀. 예? 제가요? 말로 막 작가님들들이 왜 그러십니까? 말로 그림을 다 그려. 말로라도 그려야죠. 경희도 그림을 해라. 예? 아휴, 나는 나 그거 공부 더 해서 소믈리에. 아니 얘가 그림 잘 그렸잖아 그때도. 와인 소믈리에 하고 싶어. 소믈리에는 알아 어려운 거. 우리나라는 힘들어. 외국 나가야 돼. 아이고 외국 안 나가도 여기서 하면 돼. 요즘에는 쉽지 않은데 여기서 외국 다 나가야 돼. 자격증 그거 와인 소믈리에 딸랑 외국. 그 셋이서 하고 가지고 강가에 가서 그림 그리고 경희야 그림을 그리면 경아야 그림 그리니까 행복하지. 옛날에 언니가 전시회 날도 그랬잖아. 그림 그리니까 진짜 그림 그리면은 내 고통이 어디 있었나 기억이 안 날 정도야. 거기 빠져버려 완전히 몰입이 되는 거야. 언니는 모든 걸 그쪽으로 승화를 시키는 재주가 있어. 그래가지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밖에 없어. 아니 정서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그림 치료 같은 거 우울한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우울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않나? 그림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릴 때 잘 그리고 싶지 않아 사람 마음이 이제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야. 물론 안 되는 신경질도 나고 막 구기고 막 찍고 그러잖아. 그래도 하는 순간에 굉장히 기쁘잖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막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완성이 될 때 정말 그림이 잘 나오거나 그러면 진짜 아주 막 너무 행복해. 그치 경아야? 막 망가뜨리다 보면 우연한 효과를 볼 때가 있어. 응? 막 긋고 막 반죽을 하다 보면 다 성격이 있는 것 같아. 그림도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너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런 추상화나 뭐 이런 그런 걸 못 그리지. 너는 불화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리면 잘 그릴 것 같아. 경희는 조용히 해가지고 응?
안 좋은 거. 탱화? 탱화? 불화가 탱화. 난 민화 해보고 싶은 생각. 근데 민화하고 비슷한 건 그래? 내가 민화를 한 사람을 반, 간 적이 있는데 오, 되게 매력이 있구나. 그게 또 단청도 되게 멋있어, 그치 경아야? 난 단청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 저런 계속 신고만 하나나 해. 하고 싶은 게 많은 건 좋은 거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야. 너무 많아서. 다음 대지 뭐 가지고. 나는 조각 같은 걸 하고 싶어. 조각도? 조각. 좀 있으면 도자기 하고 싶어. 도자기 이런 것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계속 지금 물레 두 개나 갖다 놓고. 도자기에다 그림 그리는 걸 뭐라 그래? 아, 나 그것도 되게 매력 있다. 컵 같은 데도 그리고. 다음에 도자기 하자, 여기서. 언니가 도자기. 아, 수업을 해, 언니, 수업을. 그런데 여기 환경이 그게 시간이 없어갖고 안 받쳐져갖고. 아, 시작할 거야. 도자기는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면 돼. 기초만 배우고. 이런 자연,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도자기도 만들고 그런 거. 박물관에서 물레를 하나 주기로 했어. 거기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 좀 빌려가지고 해야지. 그래. 갔더니. 야, 선물날 들려줘서. 난 지점토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지점토 작품도 되게 멋있어. 예술적이야. 이제. 깨진 항아리에다가 막 지금의 언니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옛날에 걔가 그 양구에 왔을 때 언니네 그 산장에 언니가 작품하는 거 봤지? 항아리에 막 그 모란꽃 큰 거 막 핀 거. 아, 나 그거는 진짜 너무 작품이었는데. 그렇소, 맞소. 너무 이뻤어, 난 그거에.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그림도 아, 나 죽으면 이게 다 부질없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림이 남잖아요. 아, 남는 것도 남는 거지만. 저 그림. 아이고, 나 죽으면 누가 내 그림을 할까? 알아줄까? 뭐 이런 거 있어. 우리 딸이 내 엄마 그림이라고 소중하게 생각할까? 내 만족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다 소모야, 모든 게. 그냥 내가 내 발자취가 내 손에서 끝난다 생각하니까. 이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욕심은 부질없어. 욕심이 화를 내는 데잖아. 이제 눈 오는 거야? 눈 안 온다. 하다 보니 언니 상영 이상한 생각이 저서 갑자기 서글퍼져가지고 엉망됐다. 사실 보안을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보안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수채화처럼 이상하게 됐다.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괜찮아. 물. 나 이렇게 도안으로 깔끔하게 하려고 했더니 언니가 막 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확 밀려오면서 뭐가 슬퍼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게 작품이야. 여기 엉망진창이 되게 됐다. 슬픔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가 다 하얀 노란이. 우리 사랑하는데 행복해. 인생을 준비해라. 난 이런 게 좋아. 이런 보안이. 그러니까 보안은 보안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뭔가 막 디테일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심각해져 버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다른 색이 또 들어가야 돼. 파란색 같은 거 이런 거 약간 이렇게 타거나 이런 데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뭔가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지 뭔가 이게 그 뭐가 너무 있지 가지런한 것이 없네.
오케이. 아휴, 나 담배 하나 필래. 아가야 담배 하나 갖고. 헐. 야. 응애요. 아가 이기고 싶다. 야. 화가들이 그 담배 피는 이. 오늘도 화이팅. 이거 하나만 해줄 거야, 글씨로. 그래 그래 그래. 오늘도 화이팅. 담배 하나 갖고 와 빨리. 아유, 오늘도 화이팅. 자, 좋아하는 색깔 컬러를 대시오. 좋아하는 색깔 해줄게.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담배 하나 이렇게 물잖아. 그러면 그림에 집중하다 보면 그 담배 한 번도 못 빨고 채로 그게 다 사라져. 어, 그 느낌이 그냥 뭔가 찾고 싶은 거야. 그렇죠. 예술인들의 세계란. 아유, 오늘 진짜 오늘 가기 싫다 언니 진짜. 아유, 그래도 가야지 어쩌겠어. 무슨 색으로 해 언니 좋아하는 색깔 빨리 돼. 그럼 좋아하는 색이나 그릴게는 연두 색깔로. 연두 색깔이야. 거기 색 중에서 연두 색밖에 없어. 저는 핑크 색깔이요. 핑크 색깔이요? 아이고 정말 연두색하고 핑크색 두 가지 색으로 해줄게. 주황색도 좋아해요. 정서불 아니야 쟤. 화가 다 됐다 완전히. 화가가 화가 나면 담배부터 찾는다 완전히. 이런 담배야 다 대답도 안 하고. 담배가 원래 없잖아. 이 재떨이 이거.